아, 지금 토너먼트 우승자랑 저랑 1대1 붙는데, 어떻게 토너먼트 우승자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 아, 나 솔직히, 나이 정도일지 몰랐어. 이 정도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데? 구단 가치 좀 보고 오자. 구단 가치 못 봤네, 아까. 자, 구단 가치 41억, 41억. 아, 이제 고강이구나. 자, 오케이. 자, 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땐 솔직히 나도 질것 같아. 시청자 토너 한번더 할게요. 났어. 아, 하필 이럴 때 컨디션이 죽냐, 피구가. 아, 제일 중요한 판에서 죽으면 어떻게 이 자식아. 아, 월배 질라탄 또 이럴 때 나와. 자, 로우 죽었네, 로우. 보듬에 있으니까. 아, 디아라로 대충 가고. 긴장돼. 엄청 긴장됩니다. 지지오 굿게임 굿게임. 옛날에 저기 뭐야 스타크래프트 할때 여러분이 한수요라고 치죠. 한수요.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는 GGU였어, 옛날에. 그래서 아재들만, 옛날 사람들만 쓰는 용어예요. 자, 스쿼드 신청은 5억 이상인데, 5억 이상. 7시부터 8시 사이에 주시면 되고요. 내일은 가능하죠. 자, 별풍 충전하고 오시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자, 추첨과 즐겨찾기 꼭좀 부탁드립니다. 추첨 안 하면 로봇 되니까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저기, 뭐야, 피구가 하필 죽는 바람에 좀 심리적, 저기 있네. 자, 클럽은 탑200 클럽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런 개인기는 안 통하지. 아우, 떨려. 나왜 이렇게 떨리지? 불안해. 나 이거 한골 먹으면 나질것 같아, 바로. 자, 지금, 첫 번째 골 빨리 넣어서 엄청 다행이네.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좋은 찬스. 자, 클났다, 위에. 아, 위에. 아우, 씨, 알고 있었어, 좋았어. 자, 럭키. 아, 근데, 알고 있었어. 예상, 어느 정도, 보고서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쵸? 수비수 하나 들어가 있었지. 안 들어가 있었으면, 먹었을 거야. 승급은 매주 활동 점수 만땅 채우면 돼요. 만땅. 아까 보니까 약간 크로스는 약간 정교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크로스. 아이씨.
저는 크로스를 너무 늦게 신중하게 때려서 못 올릴 때가 많거든요. 대충 또 올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이분은 나보다는 크로스를 좀 일찍 올리는 스타일이야. 이럴 때 시선 더 집중했어야죠. 지금 내 편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런 정도 처음이네. 자, 제 비매너는 강태와 블랙이니까 매너 부탁드릴게요. 어우, 위험했다. 별풍선 대기, 아니, 쏘지 마시고요. 쏘지 마시고. 던졌습니다만 상대 선수에게 연결됩니다. 자,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오늘 좀 골이 일찍 나왔습니다. 자, 그래, 잠깐만요. 이제 많은 골을 뽑아주길 기대합니다. 그렇죠. 일단은요, 사실 오히려 후반에 골이 나왔 아까 전에 바페, 아까 내가 바페 칠 때 바페가 예사롭지 않다 그랬잖아. 그쵸? 기억나시죠? 보통 그 뭐야 고수가 아니었어. 나 나가라. 야, 흥민이 넣었잖냐. 아, 큰일 났다. 위기. 자, 위험하다. 지금 약간 스타일이 나랑 비슷하니까 좋은 점도 있어. 대충 루트가 좀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하는 내가 나라면 저쪽 길로 줄 것 같으니까. 뭐야 이거 나. 아, 뺏겼네. 아, 그래, 나 800명 찍은 적도 있는데. 네, 저는 패드고요. 야, 이거 위험했다. 이거 어따 패스, 어따 패스해. 자, 이거 골 먹으면 안 돼. 나이스. 들어갔다. 나이샷. 자, 좋았고요. 자, 좋았어. 가자. 자, 찬스 들어가. 자, 오비인가? 아, 이게 또 오비네. 아. 바로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힘이 너무 빨리 든 건 아닐까요? 여령 맞아. 이분이 방송을 아셔. BJ를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는 거지. 패스가 돋보이는데요.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리턴 패스 돌려받을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좋았어. 어따 패스. 왜 큰일 났다. 위험했어. 다행이다. 디아라 몸빵 좋았고. 자, 이거는 뭐 끝났죠, 이제. 한 골 줘도 끝났고. 자, 감사해요. 져주셔서. 자, 수고하셨고요. 아, 뭐야. 채팅이다. 왜 이래. 아, 여리 형이 이겼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무슨, 봐줬다느니, 뭐, 아까 뭐라고? 패스가 다르다느니, 플레이가 다른데? 뭐야, 이거. 접대요.
들으셨길 바라고요. 자, 해설 방문 느껴지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우, 좀 빡셌어.